자, 메뉴의 새로운 임시 감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저는 아스날에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밝혔고, 저희 아마 채널 안에 찾아보시면 랑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되게 많이 다뤘어요. 토트넘하고 링크가 났을 때도 얘기를 좀 다뤘고요. 했었고요. 메뉴 때도 다뤘고요. 아니, 그쵸. 그 이전에 라이프치히라는 팀을 소개하면서 레드불 축구 이 어떤 그룹의 근간을 다진 사람이 랄프 랑닉이라는 영상을 저 혼자 찍은 영상도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감독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장 반열에 오른 막 엄청나게 많은 트로피들을 따낸 사람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독일식 압박 축구, 이런 것들의 어떤 기틀을 세우고, 수많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독일 출신의 지도자들의 스승이자 위르겐 클롭 같은 사람도 영향을 많이 받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이 지금 독일 그러니까 독일 지도자들의 압박에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독일 축구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라이프 랑닉의 페이지는 꽤 많은 페이지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빼놓을 수가 예. 없는 사람이죠. 왜냐면 독일 축구에 있어서 요즘 성장세가 아주 가파랐던 라이프치히를 얘기해야 되고, 예. 또 그에 있어서 앞서서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혹은 분데스리가를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전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들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이프 랑닉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꽤 많다는 그렇죠. 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라이프 랑닉은 정말 탐구해볼 만한 감독이고, 현대 축구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뭐, 조금 이따 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고령이에요. 환갑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번아웃과 어떤 건강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쉬기도 했고, 감독직에서는 떠난 지가 좀 됐었어요. 그랬다 컴백을 하는 거라,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첫 번째로, 투헬 감독이 첼시 부임한다면 제가 첼시 경기를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랄프 랑닉이 부임한다면 일단 저는 그 재미를 맨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새로운 어떤 그 기틀을 다지고, 팀의 체질을 바꾸고, 지금,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랄프 랑닉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렇죠. 라는 그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손을 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낸 것이 많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임시감독 플러스 지금 컨설턴트 2년이잖아요. 컨설팅 그렇죠. 2년. 그 기간이 정말 맨유에게는 중요한 기간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피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일단 종합을 해보죠. 근데 사실 그 거피셜의 기사도 요즘 원래 안 나왔었어요. 거의 루머로도 다뤄지지 않았죠. 맞아요. 포체티노가 좀 진하게 나왔고, 그 이전에는 발베르데. 지단도 있었지만 지단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발베르데가 또 진에 맞아요. 가까웠고요. 그래서 최근 맨유와 랑닉의 링크는 진하지 않았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였죠. 맨유 보드진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 랑닉의 경우는 어쨌든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본인이 행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보드진은 랑닉과 같이 다루기 까다로운 인물을 선임하는 거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보드진은 랑닉을 웬만하면 거리를 좀 두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맨유의 어떤 임시 감독에 대한 후보군들을 다룰 때 랑닉에 대한 얘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랑닉이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서 올 시즌부터 디렉터로 일을 하고 이제 한 있으니까. 석달 됐나요? 그러니까 더 랑닉의 선임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토트넘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다뤘던, 맞아요.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더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많이 여겼죠. 또 기사를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이 랑닉이 추구했던 목표가 1군 스쿼드 절반 이상을 23세 이하로 채우는 것이 목표였대요.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 뛰어든 거니까, 아, 그러면 이 감독을, 이 임무를 바로 뭐 임시 감독이나 구단의 어떤 보드진으로 선임하는 건 어렵겠다. 이렇게 다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일단 제임스 더커가 맨유가 랑닉과 대화 중이다라고 일단 소식을 전했고, 메일에 샘 블리츠도 랑닉은 임시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오랫동안 잉글랜드 진출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랑닉은 맨유의 풋볼 디렉터 존 머터프를 알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최고 경영자 회의나거나 이런 어떤 뭐 아니면 최고 지도자 네.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이른바 구단 수뇌부들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메뉴 보드진과 랑닉이 분명 만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터프를 알고 있다. 그리고 분명 알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같이 일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이고, 사무엘 러커스트는 랑닉은 맨유가 선호하는 감독 후보로 여겨진다. 독일 소스에 따르면 랑닉은 모든 것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뭐 이것도 역시도 랑닉이 얼마나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하기 원하는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보이고, 타임즈의 폴 허스트는 랑닉은 모스크바에서 일을 마치고 임시감독으로 맨유에 오고 싶어한다. 드디어 랑닉의 입장에서도 의사를 밝힌 거죠. 폴 허스트에 따르면 랑닉이 맨유를 원하고 있다 라고도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저녁에서 밤 정도에 되게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키다가 새벽쯤 접어들면서 이제 이 루머들이 준 오피셜에 가까워집니다. BBC나 키커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게 디애슬레틱의 휘트웰과 온스테인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99.9%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거는 거의 근접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리틀도 그렇고 온스테인도 그렇고. 그래서 맨유는 라이프랑닉과 임시감독직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이 내용의 핵심이죠. 6개월 임시감독직, 모이시즌까지 임시감독을 하고 추후 2년은 컨설팅 역할을 제의받았대요. 많은 유력한 기자들이 이 2년 컨설팅에 관련된 게 주요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임시감독보다도 그 2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컨설팅의 경우는 보드진에 와서 네. 일해달라 이 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노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랑닉이 맨유에 제시한 내용이었대요. 랑닉은 아, 나 지금 맨유 가려면 나 이 정도는 좀 요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임시감독진 6개월이랑 2년 정도 나중에 컨설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맨유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휘트웰과 온스테인이 모두 보도를 했고요. BBC에서도 랑닉을 시즌 말까지 임시감독직을 맡을 예정이다라고 소식을 전했고 키커에서도 보도가 뜨면서 매우 유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되게 유럽 축구의 기본적인 스타일이랑 약간 좀 상이한 스타일을 본인이 꾸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무슨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이 방송국들이 본인들의 PD들과 제작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있지만 아예 통째로 외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외주를 주면 외주 제작사에서 거기에 PD, 거기에 작가, 그 다음에 거기에 스태프들, 이쪽에서 이 이제 사람들을 수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배우들도 아니면 예능인들도 여기서 섭외를 해. 물론 MBC, 뭐 KBS, 네. SBS, 뭐 JTBC, 뭐 네. TVN 이런 데서 당연히 이제 긴밀하게 합의하겠죠. 아, 그 사람 좀 그런데요. 뭐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납품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축구 컨설팅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 축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 왜냐면 그들이 하는 걸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많은 분들도 맨유 팬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맨유의 이 어떤 회장진이나 보드진이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구조에서 이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외주를 주고 왜냐면 그거 맡기는 거야. 그렇죠. 예. 네, 돈 축구, 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전문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랄프 랑닉은 이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맨유 쪽에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맨유가 바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아마 오피셜이 뜨고 나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맨유의 이 축구적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대리해서 해주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본인도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었을 거고 맨유도 지금 그 시간 동안에 뭔가 탁 바꿔낼 수 있다면 뭐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테니까 서로의 어떤 합이 좀 잘 맞았다고 봐야죠. 네. 요구사항이 로마노는 그래서 비하인드를 좀 전했습니다. 랑닉이 모스크바에서 전권을 주길 원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랑닉의 경우는 약간 아쉬움, 불만 이런 게 있었는데 랑닉이 느끼기에 맨유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랑닉이 요구했던 조건을 맨유가 모두 들어주면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로마노는 얘기를 했고 맨유는 원래 포체티노를 원하고 있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포체티노를 놓아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랑닉에게 뭐 맨유는 당연히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맨유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모스크바를 배려하면서 계약을 마치고 싶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크퍼밋 때문에 첼시전까지는 캐릭이 지휘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랑닉이 임시감독으로 와서 정말 이 맨유 감독직으로 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마 컨설팅 2년 동안에 랑닉이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포체티노가 올 수 있을지 다른 어떤 감독이 이게 그냥 아주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좋은 그림만 생각해보자면 이전에 랑닉이 이 그 디렉터로 있고 하세니틀이 좋은 성적을 냈고 나겔스만이 좋은 성적을 낸 것처럼 지금 전술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감독 중에 빅리그로 아직까지 오지 않은 감독이 있죠. 그렇죠. 테나흐. 아마 그런 그림을 바랄 맨유 팬들도 많을 거고 그게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에이. 왜냐하면 테나흐의 축구 스타일과 랑닉의 어떤 축구 스타일이 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따가 우리가 이후에도 오피셜이 나오면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이 많이 나갈 거예요. 주말 동안에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들들들을 쓰는 감독입니다. 그렇죠. 당장 다음 영상에서 형철이가 또 이 덕현이랑 수빈이랑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더비크가 꽤 중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크죠. 반더비크랑 프레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공 잘 돌리고 그 다음에 압박을 많이 뛰고 막 이렇게 민다기보다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들들들이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프레드 반더빅 3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그 아주 좁혀진 투공미잖아요. 거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이든 산초. 그렇죠. 전방의 투톱은 호날두 래시포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 벌써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랑닉이 맡은 팀들 축구 보는 거 재밌어요. 투엘 첼시 보면서 야 이렇게 전술 체계가 잡히네. 그래. 순식간에 잡히나면서 되게 감탄했던 것처럼 랑닉에게 감탄할 차례도 꼭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맨유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변화시키나. 저는 그리고 마이클 캐릭이라는 인물이 좀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아마 유나이티드 팬분들 정말 많이 바라실 거예요. 네. 지금은 당연히 아직 미완성이지만 랑닉이 옆에 있어서 랑닉의 어떤 경험 전술을 받고 랑닉에게서 경험자로서의 어떤 그 눈을 뜨게 되는 전술적인 어떤 코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익히게 되면 랑닉 근처에 있던 인물들이 항상 좋은 지도자로 성장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네. 이 과정에 뭐 나겔스만도 있고 아스네트도 있고 다 네. 있지만 마이클 캐릭도 랑닉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우면서 지도자로서 커리어를 정말 많이 꽃피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로제, 투헬 맞아요. 뭐 이런 감독들이 다 이 랑닉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 아스날에 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잖아. 아, 애도 내보내고 랑닉 원하는 감독이랑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랑닉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컸으니까 네. 성과도 있고. 내가 본 반은 다 좋았거든. 여튼 기대가 되고 이후에 랑닉이 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를 조금 더 보고 맨유와 랑닉에 접목되는 이야기들은 아마 주말 내 오피셜 뭐 오늘 빠르게 뜰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하지 않을 무슨 말이야? 하지 않을까?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